이어갔습니다.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고교생 김재덕은 2.4cm의 기적으로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제1교포 3세인 안창림은 남자 유도 73kg급에서 4연속 연장승부 끝에 4강전에서 석패하며 값진 동메달을 가져왔습니다. 비수도권 신규 확진이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%를 넘어섰습니다. 당국은 모더나 백신 생산 이슈를 통보받았다며 공급 차질을 인정했습니다. 송수행피해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공군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대낮에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군 수감자 관리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. 전 동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8살 백광석, 46살 김신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박기훈 애호박이 산지 폐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나흘 만에 112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.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.